유서에는 친아들 브리타니쿠스에게 황의를 물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써 있었고, 자, 이것이 뭐 진짜로 발견이 뭐 판명이 된다면 아그리피나는 황의를 찬탈한 죄인이 될 판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그리피나에게 또 다른 유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유서를 딱 내밀었는데 그 유서에는 네로가 후계자인 것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장의 유서를 놓고 웅성웅성웅성 하는 와중에 원로원 검시관들이 막 비교를 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맞느라고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그리피나가 이제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당시 브리타니쿠스가 12살이었거든요. 그런 애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한단 말이요. 이건 다른 마음을 먹은 이들이 일부러 이를 벌린 것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막 외쳐요. 자, 그리고 드디어 결정이 다 끝났는데 원로원은 아그리피나가 들고 있던 유서를 진짜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자, 그러자마자 이 아그리피나에게 반기를 든 이 원로원 귀족 무리들은 그대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에 의해서 황제가 된 네로,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뒤에서 강력한 힘을 휘둘렀던 것은 바로 아그리피나였는데요. 아직 40살도 되지 않은 이 젊은 황태후가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실질적 통치자가 됩니다. 아그리피나는 오빠인 칼리굴라에게서 뭔가를 보고 배운 것 때문에인지 칼과 피로써 강력한 황권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닥치는 대로 처단해 버리게 되는데요. 정말 잔혹한 방법으로 형을 집행하고 그것을 스스로 뭔가 즐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형락궁이라고 불리는 형장으로 압송된 이 아그리피나의 반대파들은 이 아그리피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게 되는데요. 이때 뭐 두들겨 맞던 뭔가 막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던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감으면 그 즉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뭔가 최고 권력에 딱 오르자마자 자기 오빠처럼 뭔가 숨겨져 있던 그런 잔혹성이 폭발한 것 같아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공포의 형장에서 뭐 공포의 울부짖음을 들으면 뭔가 만족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잔혹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자, 공포에 휩싸인 반대파들이 막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빌고 신에게 경배를 올리듯이 아그리피나에게 온갖 숭배의 말과 행동을 막 늘어놓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고 외치면 그제서야 뭔가 만족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잔혹한 폭력 행위를 거듭했고 해가 갈수록 그 포악한 살육 행위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죄수들을 학대하면서 만족감뿐만 아니라 뭔가 성적 만족감까지 느낀 것 같은데요. 포악한 그런 잔인한 살육을 즐기면서 그 앞에서 매일매일 술과 산의 진미를 늘어놓고 즐겼다고 하고 또 욕망 가득한 아그리피나는 남자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한 그런 여인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자, 42 생일잔치에는 200명의 남자를 잡아들이는데요. 사병, 농민, 도둑, 노예들로 모은 200명들을 학대하고 또 마지막에는 환락의 세계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사춘기 시절을 보낸 네로가 뭐 사실 뭐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리가 없겠죠. 사실 초반에는 이 세네카라는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뭔가 폭발하는 것을 누르고 있는 듯 했고 그리고 이 초반 5년 동안은 뭔가 좋은 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수아비 황제 노릇에 뭔가 점점 지쳐갔던 거예요. 권력을 쥐고 흔드는 어머니와 끊임없이 갈등을 했고 또 긴 냉전을 겪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종종 궁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황제가 궁 밖으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고 또 집 나가고 되돌아오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으로는 어머니를 아프게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한 네로는 어느 순간부터는 자살 기도를 합니다. 뭔가 손목을 긋거나 하는 것으로 어머니를 아프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아그리피나와 네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의 공동체이니까 서로를 의지하고 집착하면서도 증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네로가 아니면 아그리피나는 이런 권력을 누릴 수가 없죠. 만약 로마는 여황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네로가 있어야 됩니다. 네로도 역시 그걸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니 어머니를 누르고 강력한 황제가 돼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디우스 황제 때부터 권력을 쥐고 있었던 팔라스가 있는데요. 자신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황으로 만들어줬던 어머니의 정부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아그리피나를 믿고 굉장히 방자한 태도를 취하고 정치를 뒤흔들고 있었는데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팔라스를 국외로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경계하면서 하나씩 이제 그 권력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을 써나가죠. 그러니까 권력의 화신인 아그리피나에게는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아들과 견제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피나는 네로를 자극하기 위해서 클라디우스의 아들이었던 브리타니쿠스가 이때까지 살아있었는데 그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원래 네가 차지하고 있는 그 황제 자리는 너의 것이 아니야. 브리타니쿠스 것인 걸 내가 뺏어서 준 거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그 애에게 황제 자리 내어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위협을 했던 거죠. 자, 어머니의 이 말은 네로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줍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브리타니쿠스에게 내가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서기 55년 언젠가는 자신의 황제 자리에 위협이 될지 모르는 클라디우스 황제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하게 됩니다. 당시 14살인 브리타니쿠스를 죽이는 방법으로 연회에 초대해서 독이 든 포도주를 권했고 그 자리에서 그걸 마시고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본인이 직접 그걸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독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튼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하는 모습을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아들 네로가 드디어 각성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아그리피나는 더욱더 자신의 아들을 올가매고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자기 발 아래 두려고 발버둥을 쳤는데요. 자, 역사가 수에토니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그리피나가 네로를 통제할 때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혹해 동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아들과의 근친상간이라 이거는 진짜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는 정말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네로는 진짜 네로를 비정상적인 인물로 만드는데 한몫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로 자신도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권력욕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머니의 영예와 권력을 빼앗고 그리고 그녀가 거느리고 있던 사병과 부대에 대한 지휘권도 박탈을 하고 심지어 궁에서 내쫓아서 로마 시내에 있는 안토니아 궁전으로 쫓아버립니다. 자, 아그리피나가 이 안토니아 궁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사실 네로파도 있고 아그리피나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반대파들은 거기에서 거의 모임을 했대요. 그리고 처음 결혼을 했을 때는 아그리피나,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아그리피나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네로의 부인 옥타비아도 네로가 계속 냉대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머니에게 종종 이 궁으로 찾아가서 드나들곤 했다고 합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쫓아냈음에도 어머니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게 너무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계속 수없이 많은 고소장을 날려서 괴롭히거나 집 앞에서 막 소란을 떨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피나도 화가 나서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안 참을 거야. 나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어. 라며 협박을 하면서 두 사람은 극도로 갈등하게 됩니다.
자, 이 무렵 네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있었는데요. 포파이아 사비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포파이아는 원래 네로의 동성 애인인 오토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네로가 이 아름다운 포파이아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오토가 그럼 제 아내를 바치겠습니다 하며 네로에게 바쳐서 그의 정부가 된 겁니다. 네로가 자신의 부인인 황후인 옥타비아를 외면하고 포파이아만 가까이 하니까 당연히 아그리피나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들과 그의 정부와 더 많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로가 옥타비아랑 도저히 못 살겠어, 이혼하고 포파이아랑 결혼할 거야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사실 옥타비아 사이에서 후계자가 태어나야 이들의 후계 구도가 더 튼튼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피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할 노릇이고 황제를 유혹한 이 포파이아가 눈에 가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포파이아는 자신을 반대하는 이 아그리피나가 당연히 또 싫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안토니아 궁에 모이는 사람들과 아그리피나를 없애야 당신의 권력이 더 높아질 거예요. 황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네로의 어머니를 없애야 된다고 계속 충동질하게 됩니다. 자, 네로는 이거는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그리피나를 독살하려는 시도를 세 번이나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그리피나는 이미 독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번번이 해독약을 먹고 독에서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정말 죽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 어머니를 협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어떤 날은 어머니가 깊이 잠들었을 때 침실 천장판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부숴서 무너뜨려가지고 어머니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대요. 그런데 공모자 중에 한 명이 그걸 발설하는 바람에 이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로는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정말로 어머니를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는 미네르바라는 여신을 모시고 있었고 그 여신을 모시는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날 어머니 우리 이제 그만 좀 화해해요.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하면서 화해를 청하고 어머니를 궁으로 초대를 해서 성대한 축제를 벌입니다. 사실 아그리피나는 또 내 아들이 뭔 짓을 하려는 거야 하면서 잔뜩 경계를 하면서 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네로가 너무나 다정하게 안아주고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서운했지 나 진짜 착한 아들 될게 나 용서해줘 막 이러면서 손수 술도 따라주고 어머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아들 철든 거야 진짜 지금 이제 화해하는 거야 하면서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축제를 잘 즐긴 다음에 이제 연애가 끝나고 이제 아그리피나가 다른 별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별장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갔어야만 됐나 봐요. 근데 배를 타기 위한 선착장에서 어머니 잘 가요 우리 또 봐요 하면서 다정하게 딱 키스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피나가 너무 기분 좋게 그래 네로 또 보자 하면서 이제 별장으로 가기 위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의 바닥에는 네로의 병사들이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있었고요. 점점 물이 차올라서 강의 뭐 중간에 되었을 때 선체가 기울면서 거기 아그리피나도 물속으로 빠지게 돼요. 물이 꽤 깊었으니까 여기에 빠져서 이제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에 추방되어 있을 때 아그리피나는 꾸준히 수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 열심히 수영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돼요. 자, 아그리피나 생각을 했겠죠. 배에 구멍이 그냥 났을 리 없고 이것도 네로가 저지른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노예에게 편지를 하나 딱 지어가지고 네로에게 보내요. 내가 무사하다. 어미는 무사하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엄마가 안 죽었어. 살아났어. 아, 어떡하지? 네로가 초조해하면서 이제 스승인 세네카와 근위대장 브루스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엄마 안 죽었어. 아, 어떡해? 하면서 뭐 논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상 좀 직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제 서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네로는 어머니가 보낸 그 노예를 다시 불러서 단검을 하나 딱 지어주더니 너! 지금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어머니가 보낸 것이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보낸 자객이라며 그 노예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어머니지만 황태우지만 황제를 죽이려고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근위대들에게 아그리피나를 죽이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네로의 명을 받은 병사들은 곧장 아그리피나의 별장으로 달려가서 별장을 포위하게 되고요. 자, 몇몇의 병사들이 아그리피나의 침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들을 본 아그리피나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누운 채로 내 아들이 병문안을 가라고 하더냐? 상처는 잘 나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곧 에워싸더니 침상을 이렇게 다 에워싸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야 정말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를 처리하려고 마음 먹었구나.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아그리피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뭐 야사이긴 하지만 자신의 자궁이 있는 배를 가리키며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여기를 찔러 죽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로가 바로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무수히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피로써 얻은 권력은 이렇게 피로써 끝나버린 것이죠. 또 야사에 따르면 네, 아그리피나의 시체를 네로가 있는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로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어머니의 시체를 옆에 놓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의 몸 부위에 대한 점수를 매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에 관련된 명화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막장인 거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로는 아그리피나를 죽인 이들이 그녀의 유해를 몰래 별장 밖으로 운반을 해서 재빨리 화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그리피나의 노예들이 무덤을 만들어서 그 뼈를 매장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죽인 네로,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완전히 죽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환청에 시달리고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어갔기 때문이죠. 불길에 휩싸인 어머니의 영혼과 이 복수의 여신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자신을 뒤쫓아온다며 소리를 지르고 밤에 깨어나곤 했다고 하네요. 자, 네로의 첫 번째 부인이 옥타비아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역사가들은 이 옥타비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귀족적이고 덕성 있는 아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를 좋아하지 않았던 네로는 이 옥타비아를 자주 구박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원로원이나 다른 황실 친척들이 이 옥타비아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사과를 해라 라면서 늘 압박을 하곤 했대요.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이 아그리피나가 살해된 후 자신의 정부 포파이아가 임신을 하자 네로는 옥타비아가 아기를 낳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하고 판다테리아라는 외딴 섬으로 옥타비아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포파이아를 황후로 맞이하게 되죠. 로마 시민들은 아니 정숙한 아내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하면서 네로가 너무 비정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옥타비아를 다시 복위시키라며 거리 쉬까지 버렸다고 해요. 정상적인 황제라면 뭔가 다르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때 이미 네로는 이성을 잃은 상태여서 옥타비아와의 결혼 기념일이 그러니까 서기 62년 6월 9일 날 옥타비아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처형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황후가 된 포파이아가 그 다음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곧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로의 황후가 된 포파이아는 권력을 누리면서 잘 살았을까요? 사실 광기에 사로잡힌 네로가 전차 경주를 하고 늦게 돌아온 날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예요? 라고 포파이아가 잔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네로가 정상인이 아니다 보니 아내의 배를 발로 마구마구 걷어 찼고요. 당시 포파이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유산을 한 후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네로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죠. 자, 네로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시 하게 될 거니까요. 자, 로마 제국 역사상 최고의 악녀 또는 폭군으로 악녀로 불리고 또 최악의 폭군을 만들어낸
그녀가 바로 아그리피나인데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또 이겨내려고 하다가 어찌 보면 이 권력의 진창에 빠져서 정말 마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로마의 황후 두 사람, 이 구역의 통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